지연. 4월 27일 오전 9시 30분, 11년 만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남북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오늘 저녁에 만찬 음식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데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멀리 온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회담의 가장 큰 화제였던 평양냉면. 국내 평양냉면 가게들이 때아닌 특수를 누린 가운데 회담을 2시간 앞두고 미국의 뉴스 채널 CNN에 국수 외교의 주역 평양냉면이 등장했습니다. 오? 그런데 여기서 포착된 낯익은 얼굴. 오, Now, you're not just a chef. She's also a former Korean pop star. We've got crowds of people outside wanting to see her. 자, 바로 원조 하이틴 스타 가수 이지연. 우와. 이지연은 프랑스 유명 요리학교인 르꼬르동 블루의 애틀란타 분교를 졸업한 뒤 미국에서 레스토랑을 운영 중인데요. CNN 인터내셔널 라이브 방송에 출연한 셰프 이지연은 이산가족인 자신의 사연을 전하며 옥류관식 평양 동치미 냉면을 재현해냈습니다. I want this open to north and south and reconnect. The whole goal is united. We are one country. 한편 지난달 평양 공연에 이어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도 초대된 가왕 조용필과 윤도현. 윤도현은 자신의 SNS에 만찬장의 평양냉면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많은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바람대로 또 한 번 남북 교류의 장이 열리길 기대할.